안녕하세요. 미디어 펀치 박성태 PD가 왜 이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 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두 분 나와 계시는데 각자 소개 임팩트 있게 부탁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라고 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그리고 지금은 씩씩하고 당당하게 유튜브 채널 임세은 식당의 사장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추가자. 네. 자, 아이고. 이렇게 어색한 조합. 네. 뭐 무슨 말을 해도 어색이 흘러넘치는 조합이 네. 급하게 뭉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명수 기자가 지난해 7개월 동안 네, 네. 아주 중요한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네. 오늘 공개되는 날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임명숙 기자가 누구를 왜 어떻게 취재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김건희 씨 친인척 A 씨를 어떻게 통화하게 됐고요. 또 좀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만나기도 했는데 거기서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젊었을 때 얘기들 제가 많이 듣게 됐고 또 논문에 대해서도 또 얘기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취재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7개월이니까 이제 더 길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게 끈기 없이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이명수 기자는 네, 네. 김건희에 관해서 박사 논문을 써도 지금 당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박사. 김건희 네, 박사야? 논문 써야 되잖아. 아니, 선생님, 아니,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의혹 보도로는 안 먹힙니다. 예, 지금 오랜 시간을 두고, 팩트가 나올 때까지, 취재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고소고발 안 당하려면, 하도 물타기를 잘하는 정부지 않습니까? 자기네 의혹,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면 의혹 보도를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무조건 이제 고소 고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맨날 가짜 뉴스라 그러죠. 그렇죠. 맨날 가짜 뉴스라 그러고 네. 예, 해명은 안 하고 네. 예, 대통령실에서 만약 고소 고발만 들어오고 예, 그래서 아 제가 이제 그 뭐 작년에 이제 대선 취임 이후에 우리 그 언론인들도 뭐 고소 고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많이 오래 좀 지고 있어야 되겠다. 팩트 나올 때까지 좀 쥐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길게 간 이유입니다. 또 이번에도 7개월 동안 길게 취재를 했다. 끈기 있게 취재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박성 논문 써야 돼. 박성 논문 대신 내가 써줄 테니까 학위는 이명수 기자가 받아요. 그리고 논문 대필이 또 트렌드잖아. 괜찮아 받는 것도. 선배님 아유, 제가 네. 대필 그 얘기만 하면 아 제가 이제 저기 대학교 대필은 뭐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는 대학교 문턱까지도 안 가봤는데 이 대필 아주 귀에서 고름 날 좀 나올 정도입니다 진짜. 뭐 대필 얘기가 왜 이제 귀에서 피고르게 나오냐면 네, 네. 전화 통화를 7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필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네. 피고름 날 수밖에 없어. 네. 저도 사실은 네. 그 녹취록 들으면서. 정신이 혼미해 지금 엄청난 혹사를 당했어요. 그분이 편집도 하고 구성도 네. 하고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본도 지금 쓰고 여기 출연까지 했잖아. 대단하십니다. 일인 오역입니다. 이명수 기자. 네. 왜 날 힘들게 하나요? 왜? 아니 뭐 선배님 우리 진영에서 보면 유튜버들이나 기자들하고 크게 관계를 안 갖는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장점이라 저는 생각하고 우리 또 이거를 저는 취재는 잘했지만 정보가 와서 팩트가 있어가지고 취재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보도되는 게 낫겠나 싶어서 선배님한테 제안을 했었고 선배님 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는요 안 도와주기로 했는데 제가 텍스트를 이제 그냥 보냈어요 선배님한테. 그러니까 내용을 딱 보더니 이건 이명수 혼자 못해. 내가 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명수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셀프 왕따입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기자들도 안 만났고 우리 진영에 또 이게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 한잔 먹어보면 그 이 사람이란 게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들도 잘 안 만나고. 네. 그 활동가들
또 유튜버들도 잘 안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내용이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내용이고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보안은 제가 누구보다 잘 지켜요. 아, 네. 지금 셀프 왕따로 했던 게 아는 사람이 없어 말할 사람이 없어 근데 보안을 또 지켜야 돼. 예. 그리고 뭐 편집부터 이런 오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고향 선배라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밤마다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네. 아까는 뭐 처음에 안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이거 언제 다 해 내가. 사람 써서 해야지. 그런데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총 12시간 정도 됐더라고요. 진짜 저는 사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정말 그 무슨 충격적이라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지껏 이제 김건희 씨의 과거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피해자들, 뭐 정택대 선생이나 노덕봉 선생, 그리고 안혜옥 회장님이 옛날 그 라마르 네상스 그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센 언니, 그 제3자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20, 30대, 나이도 3살 차이입니다. 김건희 씨하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행적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뭐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아마도 공개될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명수 기자 다음으로 제가 잘할 거예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은 김건희 씨 사생활, 뭐 성형이라든가 남자 관계, 그리고 가족들의 이권 관계, 혹시나 뭐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이런 내용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만 들으니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맛보기라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임세현 소장의 이 궁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예고 하이라이트 맛보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고 가죠 뭐. 아무튼 공사비로는 많이 땡기는 것 같아. 공사비? 그 얘기는 여기저기서 뭐 어찌됐건 접대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들어갔던 애가? 어 누가 그 딱 한 명 알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 제 친구니까 걔가 딱 들어간 거지. 건희 누나 친구야? 아니 동생 친구니까. 한쪽 사이드에선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한쪽에선 권력으로 있는 남자를 둘을 데리고 있던데. 그 남자가 권력 때문에 같이 있지 그 남자가 명칭을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야. 정말 아니지. 얼굴을 한번 비교해봐요. 나는 옛날 얼굴은 알고 있지만 요즘에 계속 그 변전사가 있잖아요. 얼굴이 변전사가. 그렇지. 근데 기자회견 할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완전 지금. 걔가 내가 말씀을 좀 난년이라고 하잖아. 난년. 난년은 난년이라니까. 일반인하고는 틀리니까. 확실히 나는 일반인의 그 마인드가 아니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저는 저 내용들이 다 맞다면 이건 좀 큰일 날 내용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김건희 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네, 저도 이거 취재하면서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질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고요. 오늘은 예고편이라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8편까지 공개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볼까? 저 친척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난 X라는 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여성이라서 또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난 X. 처음에 제목을 난 X로 하려고 했다가 우리 진영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전 국민이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어서 대단한 김건희로 타이틀을 바꿨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공사비를 받고 여기저기 접대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진짜 김건희 가족 이야기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소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맞을 수도 가족일까요? 있겠죠. 아닐까요? 저기 뭐 김건희 씨 관련 사람들 중에 입건 개입 같은 거 뭐 사적 채용 그런 거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저는 이 내용이 또 충격적이었는데 저 예고편에서 한쪽에선 인물, 한쪽에선 권력 있는 남자를 만났다.
또 이것도 참 도대체 누굴 만나고 그랬다는 건지 뭐 한두 명은 약간 머릿속에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예. 그 저기 언론에 보도된 분들 다 아시죠? 네, 대략 알죠. 예. 저는 이제 그분들 빼고. 아, 예. 빼고. 손가락 이제 숫자 내려갑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몇 개까지 갔냐? 예. 그만 세! 예, 그리고. 야, 손가락이 부족해? 예.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뭐, 이제 점점 궁금한 게 더 많아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다 이제 일단은 공개가 될 예정이신 거죠? 예정인 거죠? 네. 예. 한꺼번에 뭐 다 공개할 수는 없고, 한꺼번에 네. 공개를 하면 너무 복잡해요. 아. 순차적으로 네. 구성을 해서 공개할 예정이에요. 아. 그러면 내용 중에 이제 과거 얘기가 있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 우리 여사님 활동하는 걸 봤을 때 과연 그동안 성격은 어떻고 도대체 진짜 성격은 어떻고 또 어떻게 살아왔으면 정말 그렇게 돋보이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네. 저 당연히 그런 내용도 있고요. 아마도 친척 A씨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뭐. 하여튼 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죠. 네, 아니 집도 또 그 같은 건물에 있었고. 아, 네. 그리고 뭐 한번 8편이니까 그게 어디에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공개하고 계속 오늘 다 말하면 예고편에 네. 의미가 없어. 그렇죠. 본방에 볼 내용이 없어.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네. 하여튼 내일 1시에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네. 이명수 기자의 단독 특정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김건희 논문 이제 대필 의심자를 찾았어요. 아... 네, 그게 중요한데 네. 거기에 관한 잠깐 맛보기 영상, 예고 영상 보고 갈게요. 네. 대필은 대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도와준다고 얘기했었지. 네, 집에 와서 같이 했었으니까. 아, 그 건희 누나가 얘기한 거야? 네. 아, 건희 누나가 나 논문 쓰는데 도와주는 친구라고.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 응. 그 얘기는 했는데 뭐. 정확하게 내가 그 둘이 같이 공부하는 건 안 맞지만 그냥 한번 만나? 두번 만나? 근데 나랑 동갑인데 명신이하고 이제 반말을 하더라고 둘이. 아, 그 남자가 누나하고 동갑이야? 예. 아, 그러면 보자. 세 살 차이 연하하고 사귄 거네? 그치.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났나 보지. 할 말이 없네. 아, 이제 무서워요. 이제 파도 이제 계단만 나올 것 같아. 어떡해. 아유, 저도 취재하면서 설마 했는데, 아, 논문 대필까지 취재할 거라서 생각 못 했는데요. 네. 예, 친척 A씨가 전화통화에서 우연하게 저한테 그, 저기 남자친구 얘기가 나왔고, 제가 집요하게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었죠. 네. 사실은 뭐, 대필권으로 취재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아... 이명수 기자 이 끈기의 결과물입니다. 아... 사실 이게 뭐 계속 이런 의혹은 있었는데 사실상 뭐 이런 기자들 탐사 기자들도 이 의심자를 찾기는 되게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게 취재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네. 네, 뭐 대필 의심자 네. 네, 어떻게 찾았는지 그 험난한 어려운 과정들을 내일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진짜요? 공개해야죠. 아, 예. 아, 어떤 파장이 올지는 이제 무섭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오늘 많이 편하게 왔거든요. 그냥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편하게 왔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방송이 진행될수록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마음에 이제 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갑자기. 그래서 정말 책임감 있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 진짜로요? 네. 저희 소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뭐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네. 그 제가 우리 두 분이 소장님을 추천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함께 해줘서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별 말씀을 제가 네. 또. 중간에 포기하는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목소리가 세다고.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 뭐 목숨 네. 내놓고 하는 방송이에요. 목숨 걸어야 돼, 우리는. 아, 뭐라도 하나 걸어야 돼. 먹으실 거야. 아, 뭐 팔먹어지 하나 될까요? 자, 아, 앞으로 네. 뭐 김건희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디서도 네.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네. 오늘 이 편을 포함해서 한 8편 정도 공개될 예정이고 방송 일정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1시에 네. 예,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꼭 맞춰주셔서 그날 시청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 뭐
아무리 외부에서 여러 가지 외풍들이 불어올 수도 있고 네, 네. 고소고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아, 네. 거기에 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네, 네. 그래야 소장님,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소장님 저희 내용에서 막 그 좀 그 수위가 좀 넘어가려 그러면 네. 그 따라하지 마세요. 자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중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아, 하여튼 대단한 김건희. 네. 저도 제가 기대가 됩니다.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다음 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내일은 논문 대필 건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임세혜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소리 특별 취재 대단한 김건희 편의 보도 진행을 이렇게 맡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옆에는 이번 취재를 진행한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 그리고 박성태 PD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이명수 기자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물로 먹고 사는 박성태 PD입니다. 아무도 네. 동의를 안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지나가고요.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대충을 저거 듣긴 들었는데요. 일단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종급 보도다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취재인지 기자님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건희 씨 젊었을 때 네. 20, 30대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척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같은 아파트에 또 살았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김건희 씨는 이제 그 아파트 2층에 살았고 네. 그 친척은 8층에 살았고 김건희 씨하고 3살 차이 나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네. 누구보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취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자님은 김건희 씨의 친척은 또 어떻게 알고 어떻게 취재를 하신 건가요? 그분이 친척인지 어떻게 알고? 지금 총 이제 제가 그 친척분하고 통화한 게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12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네. 녹취록 보니까. 추후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아. 예, 지금은 어떻게 취재했다. 네. 그 뭐 영업 비밀이고요. 네, 추후에 어떻게 취재하는지 다 공개될 겁니다. 네. 지금은 감출 무조건 감춰야 돼. 네. 공개하면 안 돼. 이것도 막 고소고발 막 들어와. 그런가요? 예.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좀 귀뜸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일단은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방대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매주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한 달 동안 이틀씩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첫 방송인데 오늘 방송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건희 그 박사 논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그 박사 논문 뭐 몇 편 있는데 네. 다 허접해요. 아니 그 네. 유지 논문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분석합니다. 그래서 근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은 그동안 얘기가 계속 많이 되어왔던 거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국민 검증단 거기서 이제 조사해서 또 다 발표를 했는데. 뭐 또 다른 게 있나요? 뭐 표절만 갖고 얘기를 하면 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교수님들 다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데 표절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아. 이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 네, 이번 대필권이 나와요, 대필권이. 네. 아. 네, 이번 취재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네. 네, 표절을 넘어서 대필. 네, 우혹으로 취재했습니다. 아. 자, 임시현 소장님은 네, 네. 그, 김건희 씨가 직접 논문을 썼거나 네. 아니면 표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표절이라 하니까 표절은 뭐 본인이 어쨌든 약간의 그 본인이 수긍을 한 내용이고 네. 대필까지는 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대필이면 누가 대신 써줬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누가 대필 자기가 대필했어요 얘기하자는 이상은 네. 대필자 찾기는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런 취재가 여태까지 있었나요? 아. 뭐 표절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필은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이 표절로 좀 넘어가면 김건희 수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쉽게 말해서 요즘 노래 표절 많이 하잖아요. 네. 노래를 표절하려면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거나 네. 뭐 작곡을 할 줄 알아야 돼.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돼. 네. 근데 김건희 보면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수준이 정말 의심스러워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죠, 우리가.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지 논문이라고 아까 불리는데 그 유지 것만 봐도 좀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게 또 기본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명수 기자가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이제 지상파 못지않죠. 저희가 100만이 구독자가 넘습니다. 그래서 따로 단독 보도 리포트를 만들었고요. 일단 첫 보도를 보시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이른바 유지 논문을 비롯해 김건희 씨의 논문들의 표절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절을 김건희 씨가 직접 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표절도 뭘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저보고 논문 표절하러 가면 전 못합니다.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누군가 대신 써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논문 대필 의심자를 추적했고 찾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젊었을 때 행적을 가족보다 더 잘 아는 A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A씨로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란 사람은 당시 김건희 씨의 남자친구가 논문 작성을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필은 대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도와준다고는 얘기했었지. 네, 집에 와서 같이 했었으니까. 아, 그 건희 누나가 얘기한 거야? 네. 아, 건희 누나가 나 논문 쓰는데 도와주는 친구라고. 네,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 예, 예. 그 얘기는 했는데 뭐. 집에 와서 같이 논문 썼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당시 살던 가락동 대란 아파트에 놀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그 대련 아파트? 그치, 나는 그때 그거였지. 아, 대련 아파트 와서 사귄 사이지, 김현? 그 양복사 만날 때도 사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지. 어, 남자친구고, 그러면서 이제 양검사도 만나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김건희 씨가 살던 대련 아파트에 놀러 와서 논문 작성을 도와줬고, 이 사실을 김건희 씨가 직접 A씨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A씨는 이 남자친구가 대련 아파트에 놀러온 걸 직접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봤나? 두번 봤나? 네. 근데 나랑 동갑인데 영식이하고 이제 반말을 하더라고. 아, 그 남자가 누나하고 동갑이야? 예. 아, 그러면 보자. 세 살 차이 연하하고 사귄 거네? 그치.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났나 보지. 대단하다고 그랬지. 그 남자애는 꿈에 다닌 거였어. 누나, 솔직하게 그 누나도 저기 건희 누나 잘하니까 그 논문 쓸 능력은 안 되는 사람이지. 뭘 누나? 당연하지. 뭘 누나? 어, 그렇지. 남자친구가 김건희 씨보다 3살 연하라고 하네요.
자, 이 남자친구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뉴스를 유심히 보셨다면 알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H컬처 대표 홍석화 씨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홍 씨에게 대련 아파트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솔직하게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건희 씨 어디 사는 거 혹시 아시죠? 그 당시에 어디 살았던? 예예, 그거는 뭐 다른 기사나 거기서도 나갔는데요. 예. 저도 그러고 저희 직원들도 네, 많이 갔었어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직원들이 따로 간 적도 있고. 네, 대련 아파트도 출입하셨다는 거네요. 어디요? 그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살았던 대련 아파트 있잖아요, 가락대. 아니요, 저희 아크로비스타를 저희 직원들이랑 간 거죠. 아, 그럼 대련 아파트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나요? 대련 아파트는 모르겠는데요. 그런가요? 아, 대련 아파트 간 적이 없다 이거죠. 네네. 확인 된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대련 아파트 출입 자주 하셨잖아요. 김건희 씨하고 그냥 그 그러니까 그 회사... 아니요 아니요 그 자체도 뭔가를 이상한 쪽으로 지금 엮으려고 하시는 거를 제가 엮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김건희 씨한테 이만큼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아, 김건희 씨한테 엮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엮이는 게 아니죠. 대련 아파트 출입한 거 제가 알고는 모르겠고요. 네. 네, 제가 거기 산다는 것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기억이 나는 건데 말이 바뀌죠. 대련 아파트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기억이 난다는데요. 홍석화 씨가 김건희 논문을 대필해 준 건 사실일까요? 저희가 대필 의혹 제기한 이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 저 좀 놀랐는데요. 네. 그러면 저 취재에 의하면 당시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네. 그 논문을 함께 써준 거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참 삶의 패턴이 저는 참 비슷한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저분의 그 친척의 말로 네. 말 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찾으셨어요? 이 그 홍석화 씨랑. 네. 네. 제가 그 친척 A 씨로부터 네. 작년에 말입니다. 네, 그 네. 표절 관련해서 뭐 국민 검증장 교수님들이 막 검증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 떨썩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뭐 저 기획된 것도 아닙니다. 아, 이분 그 친척 A씨와 통화하면서 이거 물어봐야지 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근데 대필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대필이라는 그 표절 그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김건희 씨 논문 표절이 그 뭐예요? 딱 물었는데 대필 의혹 그때 얘기도 안 했어요? 예, 그 바로 이제 아니야 그 남자 친구가 해줬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서 제가 대필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바로 물었죠. 이름이 뭐냐? 그분 또한 20년 이상 지난 거니까 이름을 잊어버린 거죠. 네. 홍 씨다. 학교는 홍대 나왔다. 키도 크다. 핸섬하게 생겼다. 윤석열하고 틀리게 생겼다. 윤석열 스타일은 아니다. 네, 네. 이게 단서를 준 거예요. 예, 예.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아 대필자가 있다는 거지 남자친구가 해줬다는 거지 아 이제 해서 이거를 대필자 찾아야 되겠다 아 이제 어떻게 취재하면 되지? 홍대 쪽으로 가? 하다가 계속 이제 관련된 인물들 네. 김건희 씨 주변의 인물들 보다가 아 이 사람이 작년 국회 네. 교육이 네. 국감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네, 네. 아빠 힘내 써 있는 거. 네, 그 마스크 딱 썼길래 그게 오전 질의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저기 매스컴 많이 나왔는데 하다가 그냥 지나쳤다가 네. 오후 질의 때 보니까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분 아닐까? 홍석화? 홍 씨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양력을 찾았죠. 네. 그러니까 홍대 나온 거예요. 아, 이 사람입니다. 해서 이제 드디어 찾았다. 찾았다. 그럼 그 친척분이 이분 맞다고 하던가요? 국감 때 나온 사진을 안 보내줬어요. 네. 아니, 마스크 쓴 사진을 보여주고 네. 이 사람이 아 모르겠다.
그래서 홍석화 씨가 30대 때 찍었던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거를 이제 사진을 그때하고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영상을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친척 A 씨한테? 예, 친척 A 씨한테. 예. 문자로 보내주고 한두 시간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라던가요? 명수 씨 대단하다. 어떻게 찾았어? 맞대요? 이 사람 맞다고. 네, 그러더라고. 궁금하게 해서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보면 네. 어쨌든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그분이 집에 놀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파트가 송파구 가락동 대련 네. 아파트 그럼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 뭐 대련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락동에 있는 대련 아파트 저도 한번 저기 여러 차례 한번 가봤긴 했는데요. 뭐 매스컴에도 좀 많이 나왔고 네. 양재택 검사랑 들락날락 했던 아파트고 그 유명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럼 그분이 이제 놀러를 막 예를 들어 홍석화 씨가 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왔을 때 한 두 번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친척 A 씨가. 그러면 그 친척분 A 씨 그분이 이제 홍석화 씨가 김건희 씨의 논문을 같이 도와줬다 이런 거는 뭐 직접 보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 김건희 씨가 직접 얘기를 도와주는 친구다고 얘기를 한 친척 A 씨한테.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친척 A 씨한테 뭐 그렇겠죠. 여자가 자기 뭐 봤으니까 쟤 누구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 논문 도와주는 친구야. 네, 그렇게 듣고 나한테 저한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보고 네. 기억이 난 거죠. 그 친척분은. 그렇죠. 참 흥미진진하네요. 지난번에 그 국감 때 그러니까 마스크에 아빠 힘내라고 써 있는 게 저도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게 저는 매우 좀 놀랐습니다. 또 뭐 A 씨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인물도 좋다. 나한테는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키도 크다. 네. 뭐 키도 나한테도 비교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실제로 봐도 뭐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김건희보다 3-4살 연하다 이렇게 딱 특정을 했어요. 네. 근데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논문 대필 이야기는 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자기 특허를 논문 쓰라고 내줬다 뭐 이런 얘기만 했었던 거 아닌가요? 자, 뭐 김건희 박사 논문 유지 논문이죠. 네.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것저것 막 베꼈어요. 점집 블로그도 맞아요. 베끼고 뭐 레포트도 네. 베끼고 다 베꼈어. 네. 그게 논문이라고 평할 수도 없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베낀 게 홍석화 씨의 특허예요. 홍석화 씨가 뭐 쓰라고 했다.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네. 하여튼 뭐 우리 그 논문을 봤을 때 네. 이것저것 그렇게 너무 막 베끼는 논문을 본 적은 없어요. 이 표절 수준이 아니야. 거의 복사 수준이야.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됐죠. 네. 그래도 근데 묻혔어. 그러고 나서 뭐 특별히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팩트가 드러난 게 없어서 네. 이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홍석화 씨가 본인 특허를 김건희 씨한테 내줬다는 거죠? 네네. 논문을 쓰라고? 네. 특허를 그냥 다 준 거예요. 알아서 써라. 쓰라고? 그런데 그마저도 이걸 홍석화 씨가 애들 대필로 써준 거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네, 있으신 그렇죠. 거죠? 단순히 뭐 특허만 준 게 아니고 네네. 본인이 직접 김건희 논문에 개입해서 A부터 Z까지 다 대필해 준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아까 얘기 중에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저도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만 네. 그분, 그 홍석화 씨란 분을 사귀고 있을 때 양재택 검사도 사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친척분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이제 홍석화 씨 만난 거를 보니까 최소 2004년도부터 네. 2008년도까지 사귄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점에 또 양재택 검사하고도 06년도, 네. 08년도 쯤에 우리가 좀 취재한 부분에서도 겹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친척 A 씨 말이 되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뭐 결혼도 뭐 비슷하네 했다는. 네, 제가 이거는 뭐 중요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윤석열 김건희 씨가 그 두 번째 결혼을 두 번째 결혼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2012년도 3월 제가 알기로는 3월 11일 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홍석화 씨도 이제 그해 12월 달쯤에 결혼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중요한 팩트인지 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이게 뭐 이 취재 내용을 볼수록 좀 많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명수 기자님의 그 끈질긴 취재 덕분에 이제 이게 드러난 거고요. 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저는 또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에 리포트에서도 이제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그 취재 내용에 대해서 그만큼 좀 자신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도 대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필이 이제 그 해준 사람까지 찾았는데 뭐 더 할 얘기가 있나요, 근데? 뭐 이제 시작이에요. 파도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끝이 없어. 지금까지 내용은 김건희 씨의 그 친척 A 씨가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이것만 갖고는 단정 짓거나 세게 뭐 대필 의혹을 제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저분의 말에 의해서만 우리가 판단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 분의 말에 의하면 당시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대필 해줬다 뭐 요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이게 근거가 뭐냐 하면 좀 부족해요. 근데 항상 이제 이 대통령실이나 이쪽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 맨날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말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음모론으로 막 몰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건으로 이제 이명수 기자님이 또 예. 구속이 되거나 이런 예. 건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 김건희 씨 7시간 녹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때 터트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김건희 여사의 이제 친척과 관련된 걸 또 터트려서 그 당시에 또 이제 김건희 씨가 뭐 가만 안 두겠다 또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만 안 놔두면 어떡하나요? 네. 네. 뭐 그런 구속 같은 거는 뭐 두렵지 않고요. 네. 일단은 뭐 최악으로 가봤자 구속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게 두려움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이명수 기자가 뭐 이 건으로 구속이 되면 우리 진영에 제가 펌프질 좀 할게요. 네. 21세기 독립투사가 되는 겁니다. 한번 갔다 와. 한번 갔다 와. 우리 독립투사 만들어줄게. 용 만들어줄게. 네. 아 근데 제가 가끔씩 제가 1년 동안 뭐 우리 진영 쪽 기자들 또 반대쪽 사람들도 이렇게 제가 만나는데요. 뭐 두렵지 않냐 그런 얘기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최근에 한 며칠 전에 지금 우리 그 저기 윤석열 쪽 지금 높으신 분이죠. 그분이 왜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 서울에서는 가만 놔두지 이명수로 왜 가만 놔두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갔다 오라는 얘기 농담이고 네. 갔다 오면 안 되죠. 예. 앞으로도 뭐 엄청나게 단독 특종을 많이 더 틀어야 되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예. 자, 뭐 저희가 뭐 근거도 없이 음모론으로 막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 나름대로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네. 저도 같이 개입하고 있지만 치열하게 목숨 걸고 취재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논문 대필자가 누구냐? 이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네. 대필해 준 게 정말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박성태 PD님께서 리포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김건희 씨의 친척 A 씨가 논문 대필 의심자로 H컬처 대표 홍석화 씨를 지목했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 논문이 대필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 논문 표절 국민 검증단의 교수들입니다. 지난해 국민 검증단의 교수들이 김건희의 논문 네 편 모두 표절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검증단은 저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가 직접 박사 논문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표절도 직접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갖고 대필자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필 의심자를 찾았습니다. 국민검증단 교수들이 찾아낸 사람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홍석화 씨였습니다. A씨가 지목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정말 신기하죠. 교수들이 홍 씨를 김건희 씨의 논문 대필 의심자로 지목한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은 점집 블로그와 홍보글을 논문 여러 군데다 복붙한 것으로 유명하죠. 논문과 점집 블로그를 지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운이 다르다고 한다. 그 운, 즉 사주란 사람의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의 기둥을 뜻하며, 자, 이 정도면 컨트롤 C, 컨트롤 V한 수준인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해피 캠퍼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과제나 레포트 작성할 때 참고하고 있죠.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주역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자신의 박사 논문에 복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1,000원만 결제하면 내려받을 수 있는 학부생들 레포트 참고용 자료를 뺏겨서 박사 논문을 썼다는 사실을 확인한 교수들은 놀라워서 잘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논문 국민검증단 교수들은 바로 이 기괴한 표절 방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홍석화 씨의 2006년 석사 논문이 김건희 논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표절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마땡이라는 필명을 쓰는 개인의 블로그입니다. 옆에는 홍석화 씨의 석사 논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영국 아드만 스튜디오의 웰리스 앤 그로밋이 국내에 보급되면서부터이다. 이 때문에 광고 제작자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기도 했다. 그나마 몇몇 스튜디오를 제외하고는 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에서 비롯된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인력 변동도 잦은 편이다. 복사해서 붙이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홍씨 논문 첫 페이지를 볼까요? 각주 1을 보면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한 문화 컨텐츠 제작 구조의 변화라는 제목의 한국방송개발원의 2000년도 학술 자료를 참조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한국방송개발원의 자료가 아니었어요. 레포트 월드에서 1,000원을 결제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5장짜리 레포트 참고용 자료였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베끼고 학부생들을 위한 레포트 월드나 해피 캠퍼스를 참고하는 수법이 김건희 씨와 홍석화 씨의 논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증단 교수들은 이런 논문 표절 수법은 이 둘 말고는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검증단 교수들이 홍 씨가 김건희 박사 논문을 대신 써줬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검증단 교수들은 어떻게 대필 의심자로 홍 씨를 지목하고 그의 논문을 분석해볼 생각을 했을까요? 김건희와 홍석화 씨 관계는 이게 전부일까요? 좀 말이 안 나오네요. 저는 진짜 이거 예전에 봤을 때 점집 블로그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어떻게 참 저 표절도 어떻게 참 아 이게 신박하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좀 매우 황당했었는데 근데 뭐 이런 표절이 있냐 어떻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렇게 쓰는 사람이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홍석화 씨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또 그 두 분은 뭐 연인 관계가 아니었냐 뭐 하는 그런 의심의 정황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국민검증단 교수님들이 네, 네. 또 홍석화 씨 석사 논문을 또 검증했잖아요. 예, 예. 그 방식이 비슷하다. 와, 그 얘기 듣고 나서 아 이제 보도 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 친척 A 씨 얘기로만 들으면 그냥 유튜버들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 그 교수다던들이 네. 이게 또 검증해 줘가지고 예. 방식이 똑같다. 똑같다. 아. 이제 보도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확신이 예. 들었죠. 네네. 네. 하여튼 뭐 내용을 보면 우연의 일치가 두 번씩이나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벼락 맞을 확률도 굉장히 드문데 두 번씩이나 맞은 거야. 그럼 뭐 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김건희 친척 A 씨가 홍석화 씨를 대필 의심자로 지목을 했는데 때마침 네. 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검증단 교수들도 홍 씨를 대필 의심자로 지목을 했어요. 네. 또 표절 수법이 아주 동일합니다. 개인 블로그 그리고 해피캠퍼스나 뭐 레포트 월드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레포트 참고용 사이트 자료까지 베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극히 없는 경우, 드문 경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희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을 블로그를 베낀다든가 레포트 월드를 참고한다든가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하게 홍석화 씨가 김건희 씨 논문을 대필해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사실 이거를 오늘 여기서 처음 보는데 뭐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이제 이런 게 취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만 이렇게 막 해서 베끼는 게 취재가 아니라 이제 직접 이제 알아보시고 확인까지 이제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런 취재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저는 누가 뭐 숟가락 하나 올렸다 그랬죠. 네. 저 숟가락도 안 올렸습니다. 침만 발랐어. 에이. 하여튼 이명수 기자가 웬만하면 공중파 기자라든가 아니면 지면 기자들보다 100배, 1000배, 제가 보기엔 1000만 배 정도 나아요. 네. 어. 공중파 기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이명수 기자를 정말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고급 정보 없냐, 소스 없냐라고 매일 전화가 옆에 있으면 술 한잔 먹자고 그게 지금 이명수 기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명수 기자님 한동안 계속 이제 좀 안 보이셔가지고 뭐 하나 싶었는데 이 큰 거 한 방을 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일단은 취재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중에 그 친척분들과의 이런 내용들도 좀 어떻게 네. 하셨는지 이제 비하인드를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김건희 씨와 홍석하 씨 그 두 분 다, 둘 사람 다 이제 개인 블로그를 어떻게 보면 베끼는 신박한 방식으로 이제 이걸 표절했다는 건데 그걸 완전 똑같이 베낀 건가요? 그럼? 완전히 뭐 베끼거나 복붙한 건 아닌데 네. 거의 뭐 복붙한 수준에 가까워요. 네. 복붙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런 데 쓰이면 안 되는데 네. 이 표절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앞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문장이 거의 일치해요. 마지막에 서술로 그 정도만 살짝 바꾼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베꼈다는 그 정치 블로그를 베꼈다는 것도 되게 황당한데 그 대학생들이 주로 본인들이 쓴 레포트를 올리는 데잖아요. IP캠퍼스라는 데가. 그 학부생들이 이제 보통 과제할 때 참고하거나 뭐 이런 데인데 아니 어떻게 그거를 베껴서 석사, 박사를 딸 수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검증당 교수들도 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아연실세가 한 부분입니다. 네. 표절을 해도 보통은 이제 알아채지 못하게 굉장히 정성스럽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요. 그래야 통과가 되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허접하게 쓴 논문이 통과가 됐는지 이게 어떻게 검증해서 걸러지지가 않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꼼수를 쓴 거예요. 아. 표절을 피해가는 방법을 이들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떤 방법인가요? 자, 카피킬러라는 네. 그 표절을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뭐 석사, 박사 논문을 딴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표절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카피킬러를 속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검증하는 걸 속였다고요? 네, 검증하는 네. 프로그램을. 네, 네.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네. 자, 카피킬러가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네, 네. 그 기존에 있었던 심사 대상의 학위 논문들을 네. 같이 비교 분석을 해요. 그런데 블로그나 네. 학생들 레포트형 참고용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은 카피킬러 검증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카피킬러를 속였다. 꼼수를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마 이런 블로그나 그 레포트 월드나 이런 데 내용으로 이런 논문을 쓸 거라고 그건 전혀 이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아예 그 카피킬러라는데 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데이터 자체가 없죠. 야, 그 우희정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네. 석사 논문이라든가 박사 논문 검증할 때 뭐 레포트 월드나 아니면 뭐 블로그를 참조하는 건 보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연구 경력 30년인데 네. 정말 정말 신박한 경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노리고 이걸 또 쓴 건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논문 같지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뭐 다른 논문을 표절했으면 좀 우리가 뭐 정성을 들였다, 성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카피킬러를 돌려봐도 어느 논문을 베꼈는지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냥 냄새는 나, 연기는 나. 근데 뭘 표절했는지 잘 몰라. 그래서 교수들이 너무 답답해서 분명히 이거는 본인이 쓴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인터넷을 찾아서 구글링해서 검색을 해보고 그래서 찾아낸 겁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진짜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검증단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셨어요.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 또 있을 텐데 저녁이나 주말에 여가 시간 빼가면서 예, 이 논문 검증에 그 어두운 데서 이제 해주신 우리 그 교수님들한테 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리포터가 남았는데요. 이거 나가면 소장님이나 우리를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뭔데? 대통령실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자, 김건희와 홍석화의 정말 이상한 관계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걸 보면 김건희가 참 일관되게 한결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일관되게 살았다. 뭐 저는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뭐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리포트 마저 보시겠습니다. H컬처 대표 홍석화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 홍석화 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는데요. 젊은 시절 경력 대부분을 홍석화 씨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봤듯이
홍석화 씨는 김건희 씨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두 번째로 홍석화 씨가 대표로 있는 H컬처의 근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줬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년간 H컬처의 직원과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건희 씨는 H컬처에 제대로 출근한 적도 봉급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홍석화 씨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김건희 씨는 이제 나중에 정직원으로 들어왔는데 회사는 잘 안 나왔죠. 네. 그리고 저희도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큰 뭐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네. 그리고 저희 김건희 씨는 저희가 월급도 잘 안 줬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랑 왜 멀어졌냐면은요. 예. 김건희 씨가 이제 뭐 강의를 하는데 뭐 저한테 뭐 특강을 해달라 와서 학교 와가지고 그게 아마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 뒤로 저 사대보험은 나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사실은 김건희 씨가 저희 정직원으로 그렇게 있은지도 몰랐어요. 경찰서에서 저한테 사대보험을 끊으라고 끊어달라고 이게 왔어요. 네. 그걸 끊어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회사에 근무를 했구나. 이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오래 네, 근무를 했더라고요. 저는 잠깐 정도, 한 1, 2년?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정직원인데 제대로 출근도 안 하고 그래서 봉급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은 또 몇 년씩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H컬처는 애니메이션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김건희 씨는 이렇게 컨텐츠 제작 회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를 정부 지원 사업의 책임 연구자로 임명해줬습니다. H컬처는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지원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자는 다름 아닌 김건희 씨였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자나 부교수, 연구원은 박사학위자나 조교수, 연구보조원은 석사학위자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는 석사학위자였습니다. 박사학위는 2008년에나 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자격이 연구보조원밖에 안 되는 김건희 씨가 부교수급 이상이 맡을 수 있는 책임연구원이 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콘텐츠진흥원에서 2007년 1월 H컬처로 현장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연구 책임자인 김건희 씨는 현장 실사 자리에 안 나왔어요. 평소처럼 그냥 출근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연구자로 이름만
올려놓은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06년 당시 정부의 학술 연구 용역비 중 인건비의 기준 단가입니다. 책임 연구원은 240만 원, 연구원은 185만 원, 연구 보조원은 128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매달 35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김 씨는 연구 보조원으로 최대 128만 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연구한 경우에나 말이죠. 넷째로 김건희 씨는 홍석화 씨의 수상 내역도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원대와 안양여대 강사에 지원할 때 이력서에 2006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허위 기재라는 건 이미 밝혀졌는데요. 이 수상 내역도 홍석화 씨의 H컬처가 받은 2004년 우수상을 김건희 씨가 자기 실적으로 가져다 쓴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홍석화 씨는 김건희 씨 논문을 대신 써줬거나 아니면 최소한 본인의 특허와 사업계획서를 가져다 쓰라고 제공해 줬습니다. 둘째, 출근도 제대로 안 한 김건희 씨를 자기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것으로 4대 보험 서류를 조작해 줬습니다. 셋째, 정부 지원 사업의 연구 책임자로 자격 요건도 안 되는 김건희를 임명하고 인건비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해 줬습니다. 넷째, 김건희 씨는 홍석화 씨의 수상 실적까지 가져다 자기 걸로 둔갑시켰습니다. 자, 이 정도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 홍석화 씨는 마구마구 퍼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나 키다리 아저씨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마치기 전에 김건희 씨 논문 표절 국민검증단 교수들은 어떻게 홍석화 씨가 김건희 씨 논문을 대신 써줬다는 의혹을 갖고 그를 조사했던 걸까요? 홍석화 씨는 2004년 애니타 관련 특허를 출원합니다. 이때 이미 홍 씨는 김건희 씨를 자기 회사의 직원이나 감사인 것처럼 등급시켜 줍니다. 2005년 홍 씨는 블로그를 표절해 석사 논문을 씁니다. 2006년 홍 씨는 애니타를 개발하겠다는 국책지원사업 책임자로 김건희 씨를 앉힙니다. 또 2006년엔 홍 씨는 아라리쇼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김건희 씨를 기획이사로 이름을 올려줍니다. 2007년 홍 씨는 애니타 개발을 주제로 한 김건희 씨 박사 논문 작성을 도와줍니다. 김건희 씨 논문도 블로그를 표절합니다. 2008년 홍석화 씨와 김건희 씨는 함께 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다닙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봐도 둘 사이의 관계가 정말 의심스럽지 않나요? 또 홍석화 씨는 2004년부터 애니타를 개발해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엔 정부 지원을 받아 애니타를 개발했고요. 김건희 씨가 2008년에 애니타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게 우연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홍석화 씨는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네, 아니 논문 쓰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뭘 어떻게 제가 지도를 해줘요.
제가 박사가 아니다면 무슨 박사 논문 제가 지도를 합니까? 자격이 안 되는 김건희 씨를 정부 지원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관련 규정에 맞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태 PD였습니다. 좀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뭐 이게 정말 저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참 어떻게 저런 분은 이렇게 알아서 저렇게 또 충성을 바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한결같은 의미가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정리를 해보면 취재 내용이랑 등등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남성을 사귀고 있는 남자 친구를 그냥 단순히 이성 교제로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출세나 경력, 그다음에 사업, 뭐 아니면 또 해결 사건 해결 뭐 이런 수단으로 사용한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양재택하고 윤석열 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사귀면서 자기 김건희 씨하고 사귀면서 자기 집안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홍석화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 활용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리포트의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단 짚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논문 대필 의혹이 있는 것, 그 홍석화 씨가 논문 대필의 자로 이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컬처라는 곳에서 수년간 이제 근무한 것으로 이제 허위 경력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리포트를 보면 출근도 안 하고 봉급도 뭐 제대로 안 줬다. 그리고 4대 보험을 들어줬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4대 보험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예요. 처벌 대상이죠. 수백만 원, 과태료 가야 돼야 돼요. 이런 행위를 몇 년 동안 계속 되풀이한 거죠. 근데 홍석화 씨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정직원이었다는 걸 몰랐던 것. 그게 좀 웃긴 것 같아요. 네. 시간상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 예, 처음에 자기 직원이었다는 걸 몰랐다가 뭐 나중에는 자기가 왜 김건희 씨를 감사나 정직원을 안 썼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네. 뭐라고 하나요? 네. 김건희 씨가 발이 넓어서 대외 활동이나 뭐 네트워크 뭐 구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발이 넓다는 건 한 290mm 하면 300mm 되나 보다. 아, 참 근데 세 번째 이것도 황당해요. 이게 정부 지원 연구 사업을 따냈는데 그 연구 책임자, 그러니까 책임 연구원을 아까 나오던데요. 그거를 임명을 했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네. 취재하면서 보니까 부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는 꼼꼼하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이 엉뚱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석화와 김건희는 그 규정을 세트로 전부 다 어겨버렸어. 일단 김건희는 책임연구자, 뭐 연구책임자라고도 부르는데 그건 자격이 안 됩니다. 책임연구자는 뭐 리포트에도 나와 있는데 박사나 기술사를 따고 4년 이상 경과했거나 또는 석사를 따고 해당 분야 8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네. 김건희는 일단 박사가 아니죠. 네. 석사는 99년도에 났다거든요. 이 애니타 개발 사업이 2006년도 사업이에요. 네. 2006년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사 딴 지 8년도 안 됐어요. 또 이렇다 할 경력도 없죠. 네. 경력이라고 해봤자 H컬처 직원이었던 건데 그것도 거짓으로 이름만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 연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돈도 받아갔어요. 더 받아간 걸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네. 정말 이상합니다. 학술 연구 영역비 기준 단가라는 게 있는데 정부 규정이에요. 어기면 안 돼요. 네. 2006년도에 이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 책임 연구원이 한 달에 받아갈 수 있는 인건비가 최대 240만 원. 그런데 김건희는 350만 원을 받아갔어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아까는 뭐 돈, 월급도 안 줬다고. 그러니까. 월급도 안 줬다고 했다가. 네. 또 350만 원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했다가. 말이 막 오락가락. 계속 오락가락 바뀌고 있어요. 근데 또
요건상이 책임 연구원도 될 수 이제 없는 거잖아요. 예, 제대로 네. 짚으셨는데 김건희는 당시 석사였고 네. 해당 분야 경력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연구 보조원 정도밖에 될 수 없었어요. 네. 연구 보조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6년 기준으로 128만 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돈도 이걸 일단 연구를 해야 그 돈 자체도 그 연구 보조원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출근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007년 1월에 심사위원들이 H컬처로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연구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나가는 네, 거죠. 네. 그런데 김건희 씨는 그날 책임 연구원인데 안 나. 안 나왔어. 네. 예, 안 나왔습니다. 아, 그것도 책임자인데 말입니다. 예. 그날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그 현장 실사 평가 표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를. 네. 예. 근데 김건희 이름란에 부, 재, 중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 아, 근데 전 이해가 일단 안 되는 게 이게 어쨌든 네. 규정을 어떻게 보면 다 어긴 거잖아요. 자격 요건, 뭐 인건비 지급, 그다음에 뭐 책임자도 뭐 현장 실사에 없었고. 근데 이제 한국 콘텐츠 진흥원 여기 이제 뭐 세금 국가 기관 산하 기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여기도 이상한 포인트가 있는데 네. 처벌을 안 한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지원금을 더 늘려주고 더 좋은 성적표를 줬어요. 2006년에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공고해요. 그리고 모두 42개 업체가 지원을 해요. 네. 그 중에 홍석하, 김건희가 개발하겠다는 H컬처의 애니타 개발 사업은 7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죠. 네. 그런데 마지막 평가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H컬처는 2등을 합니다. 2등을. 오히려 성적이 올라갔죠. 네. 또 지원금은 모두 7,700만 원을 받거든요. 지원금 액수로 보면 1등이에요. 1등. 참 이게 어이가 없네요.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뭔가 또 있나요 근데? 뭐 계속 나와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팝팝이라고. 무서워지려고 그러던지. 애니타 사업은 네. 공모 당시에 3D로 네. 개발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사업 종료 시점에는 이상하게 2D로 바꿨어요. 네. 3D 개발은 어렵다면서 개발 수준을 확 낮춘 그런 경우예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 연구 사업은 정부 지원금을 인건비로 50% 이상, 50%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쪽 애니타 사업은 정부 지원금의 90%를 인건비로 써요. 왜 50%밖에 인건비를 쓰지 못하게 했냐면 네. 연구비 타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규정을 만든 건데 이 규정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죠. 아니 이게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 이거 되게 까다롭게 관리를 할 텐데 근데 이게 뭐 놔두는 거 왜 그냥 놔둬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뭐 주가 조작해도 괜찮아요. 경력 학력 위조해도 괜찮고 논문 다 표절해도 괜찮고 그거에 비하면 이건 뭐 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워낙 조작이 많으니까 예. 조작 지열이다. 전문 용어 한번 썼어. 그러니까 참. 뭐 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결같다는 말이 이제 약간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뭐 이 보도에 의하면 남자친구로 추정이 되는 그분이랑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뭐 이용한 것도 또 있지만 또 희한하게 이거는 김건희 씨는 본인이 가는 곳마다 이런 특혜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잘못해도 또 처벌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꾸준하게 이었던 패턴이 아닌가 뭐 싶네요. 예, 바늘도둑이 소둑이 된다고 예, 이때부터 남들을 속여서 표절하고 경력 위조하고 해도 오히려 출세하니까 결국 나중에 주가 조작까지 손대진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 남편 이용해서 국민 전체를 속이고 예, 전국까지 거머쥔 거죠. 네. 하여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왜 다른 미디어들이 이제 취재를 또 안 하는지 좀 뭐 좀 답답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명수 기자님의 이제 오랜 7개월간의 어떤 취재와 또 박성태 PD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어떤 귀한 소식 어쨌든 저희가 알게 돼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시고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은 또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음 주 방송이 또 있고요. 또 그 다음 주까지도 방송이 계속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지고요. 또 오늘 내용 보니까 또 다음 주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있을지 또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나요? 네, 무서워. 아니, 난 무서워, 이제. 무서워. 네, 무서워지려고 그래요. 자, 네. 무서운 얘기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첫 방송 때도 잠깐 말을 했는데 자, 김건희, 과거, 그리고 인간관계, 성결, 네. 그리고 일상, 그리고 여성분들이 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성형, 그리고 남자 관계. 네, 그만하세요. 네. 네, 그만 얘기하세요. 위험해, 위험해.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네, 가족들의 이권이라든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까지. 네, 그만하시라니까. 그만해. 그만해. 왜 이렇게 많이 그만해. 하여튼 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아마도 이 방송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이 측에서 굉장한 외압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뭐 나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 이명수를 못 막아. 저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네, 하여튼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 토요일 6월 3일 오후 1시에 김건희 친척 12시간의 녹취록 대단한 김건희 세 번째 보도가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네.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화면 좀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힘들다.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오늘도 목숨 걸고 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 방송을 위해서 나오신 두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현입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유튜브 채널 임세현 식당의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세현 식당의 주인. 네. 잘 네. 계십니까 요즘? 아, 요새 덕분에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이 늘어야 되죠. 네, 목표가 그럼요. 몇 명이십니까? 배고픕니다. 네, 10만은 선생님, 가야죠. 네, 시선생님 저도 가끔씩 네. 봐요. 네. 지금 몇 만이죠? 지금 한 3만 조금 안 됩니다. 아, 곧 네. 네, 10만이 될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지난주 방송 대필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네. 조회수도 높고 실시간 동접자도 뭐 13,000분이나 오셨고 네. 네, 그리고 정말 김건희가 대필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 실체적 진실에 조금 네, 근접한 것 같았습니다. 이명수 기자, 네. 지난 방송 어떠셨어요? 주위에서 그 서울의 소리에서 처음 이렇게 그 시도하는 방식, 리포터 형식 방식이었는데 정말 신선하고 뭐 잘 봤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리포터 형식. 예. 공중파 같은 그런 포맷으로 방송을 했죠. 그렇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예. 아, 저도 이게 녹화할 때 그런 리포터 방식, 그거 처음 시도해봤는데 불안불안하기도 했는데 그 시청자분들이 잘 봤다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쉽게 보도했다고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또 주변 지인들이 네. 또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아, 예. 공중파 기자들도 좀 몇 명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와, 이 소리가 야, 이거 뭐 완전히 피리수첩 스타일? 뉴스타파 스타일? 야, 근데 뒷 배경도 멋있고 어, 좋았다고, 어, 잘했다고. 같은 기자들이 또 고생했다고 네. 맛있는 것도 사줬다고 그러던데. 어, 예, 저기 예, 어디 매체들하고 얘기는 못 드리고 어, 저기 가락동 가서 네. 예, 해에다가 한우고기 예, 얻어먹었습니다. 아, 예. 좋네요. 자, 우리 임지연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유지 논문 자체도 굉장히 좀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뭐 그게 대필 의혹까지 있다 하니까 다들 야, 역시 김건희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행보들을 봤을 때 왠지 저 정도는 그냥 기본 깔고 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진행을 이제 어쨌든 보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 괜찮겠냐? 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니 근데 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탐사 보도를 하고 이제 저는 보조 진행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괜찮냐고 묻는 이 언론의 참혹한 현실인 거죠. 지금 보면요. 근데 다만 또 이제 이러한 보도가 특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에서 확산 더 확산되지 않은 것 저는 이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제작하기 전에 네. 어디 공중파 쪽에 그래도 나름 예, 좀 네. 그 취재력 있는 기자한테 던졌어요. 3일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네. 예. 아, 여사님 거에서 좀 부담스럽다. 아. 여사님 위에서 부담스럽다. 네. 앞살이 윤석열 건이면 보도하겠다 이거예요. 네. 근데 여사님 건이어서 네. 부담스럽다라는 답변으로 해서 안에서 우리가 아. 이제 이렇게 리포터 형식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 내지는 김건희 여사까지도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님 거여서 보도하기 좀 곤란하다라는 네. 워딩은 네. 이건 조금 의미심장한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건들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 건들면 거의 약간 발작 버튼 잘 작동하는 느낌.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건이 있죠. 천공이라던가. 김건희 씨라던가 이런 부분.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언론인들도 MBC 압수수색 네. 했잖아요. 지금 나왔죠.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지고 흔든다든가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하려고 윤석열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언론인도 쉽게 나서기 쉽지가 않겠죠. 네. 지금 사실상 이제 공포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매체나 기자들도 보고도 신기하고 보도하고 싶지만 여사님 거니까 또 더 네. 조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역사 이래로 언론사를 직접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 방송을 합니다. 아무리 여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소장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다 드리고 잘해드려야 돼, 진짜로. 아니, 우리야 뭐, 이제 그, 막 사는 인생이니까, 와, 내놓은 인생이니까 상관없지만. 소장님. 소장님은 그래도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 역사에서 이것을 싸우지 않으면 제가 자녀들에게 또 역사에 죄를 짓는 것 같으니, 뭐, 불의에 대해서는 한 거 하는 게. 뭐 시민 우리 시민으로서의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멋지십니다. 감독입니다. 박수 여기서. 괜찮을까 모르겠네. 제목을 우리가 이제 대단한 김건희라고 지었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뭐 방송에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김건희가 대단하냐? 왜 그렇게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대단해서 대단한 김건희라고 붙인 게 아닙니다. 방송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이런 사람은 없다. 너무한 거 아니냐. 계속 김건희의 뭐 실체가 공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네. 흑역사가 공개가 될 거예요. Great! 이거 아니라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하냐. 대단하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사건들을 다 보고 나면 주위에서 다 대단하다. 그냥 혀를 차는 우리 그렇죠. 그 단어들이 아휴 대단하다. 난년이네. 네,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 난 땡이네. 예, 난 네, 땡이네. 그렇죠, 그렇죠. 난 땡으로. 예. 네. 이거 삐처리 해주세요. 예. 아직까지 저 경찰에서 뭐 연락 오고 납세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들어올 거냐. 왜 나는 안 건들지? 왜 소리는 아직 안 해? 안 할까요? 우리 무시하는 건가? 뭐 소리나 이명수 기자 핵폭탄급입니다. 건들면 우리 진영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걸 두려워해서 안 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치려고 예. 작전을 짜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 이제
대필 방송에서 네. 김건희의 실체가 또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김건희 네. 어떤 사람으로 보였나요? 저는 이제 이분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건 본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뭐 여러 가지 사실들 조작, 돕보이려 하면 죄라면 죄라고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하죠. 근데 이렇게 조작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그리고 쟁취를 하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나쁜 일들, 이게 실제로 가면 정말 거짓이고 처벌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에서 뭐 부든 명예든 다 얻었어요. 이제 대통령 부인까지 됐죠. 그러다 보니 습관화가 된 것 같다. 이제 나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체화가 안 된다. 이게 과연 나쁜 일이야?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이런 의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렇게 계속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의 평범성.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이명수 기자는 대필 방송의 김건희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기 나가면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보고 모방 범죄를 이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우리 대통령 영부인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모방 범죄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연구윤리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해도 된다. 네. 이런 선례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그런데 하기 싫어. 남의 거 막 벗겨서 아니 엄마가 대신 해줘. 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도덕적 문제의식을 안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공론화가 안 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면 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첫 번째 녹취록이 공개가 될 텐데요. 키워드는 코스프레하고 빵입니다. 빵? 예, 빵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자, 녹취록 보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행보가 보니까 뒤에 이재민 그이가 아주 뭐 봉사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 진짜 깜짝이야. 대통령 제일 계시는 총소도 안 하게 김용수님만 따지다가 총소도 안 하네. 이재민 그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감정도 없어. 감정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 보고 그러면 그런 감정이 없어요? 네, 신뢰는 별로 없어요. 뭐 서민적인 모습 보이는 것도 한두 번인데 경기 안 좋지 또 북한하고 그 강대 강으로 나가지 그래봤자 우리만 손해거든. 서민 플레이가 말이 되는 게 되질 않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 그 나폴레옹 그 뭐 빵집 거기가 제가 나폴레옹 빵집을 좋아하거든.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시민 서민이면 같이 들어와서 솔직히 다 모르고 있어야 되는데. 걔네 왔다고 밖에서 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원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명진 누나가 원래 나폴레옹 빵집을 네. 옛날부터 좋아했구나. 그거 원래 비싼데요. 유명한데 저도 알아요. 네, 동동에. 네. 아. 저기 권영욱 여사 만나러 갈 때도 빵 사고 갔다고. 빵 좋아해. 누나 학교 다닐 때도 그 빵 좋아했구나. 근데 살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는 안 먹겠지만. 빵 같은 거 좋아해요. 이재민 봉사활동 네. 조금이라도 마음을 갖고 갔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이 두 부부 자체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여러 차례 우리가 관측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서도 봤을 때 사람 이름 없는 위패에 가서 뭐 간다던가 그리고 그때 표정들도 되게 담담해요. 전혀 슬퍼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5.18에 대해서 망언했을 때도 그때 사과했을 때 보십시오. 개사가 이른바 개사라고 했는데 네티즌들이 분석했을 때 그 강아지의 동공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로 추측되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상황에서 봤을 때 저도 과연 인간에 대한 그 우리가 심패시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뭐 동물농장에 나와서 뭐 강아지들과 이렇게 노는 모습 보여주면서 뭐 강아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러면서 강아지들을 뭐 안타까운 마음 저는 강아지 좋아하고 개 좋아하는 건 좋아요. 저도 옛날에 강아지 키웠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럼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서는 얼마나 공감대를 보이고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나 저는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순방 갔을 때도 그 15살 14살인가 하는 그 중학생 다크나이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만 봤을 때 저건 쇼가 아니고선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이명수 기자. 이거 저기 우리 소장님이 잘 보셨어요.
저도 이게 만나보고 통화해보고 하면 공감 능력이 안에서 떨어진다, 제로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죠. 저 통화하면서도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들 자기 얘기만 계속 주기차게 하잖아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감대 인간에 대한 예의나 공감대가 없는 게 여러 차례 또 관찰됐던 게 좀 우리가 이제 재해가 있을 때잖아요. 재작년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작년이죠. 많이 왔을 때 실제로 아크로비스타에 퇴근하러 갔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안 그래도 내가 가는 길에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내려와서 서초구 거기에 막 물 막 넘치고 있더라고 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국가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수재로 여러 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재산을 잃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은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이런 데서도 드러나고요. 이태원 참사 때 그 참사 현장에 가서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 뇌진탕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하는 대통령은 정말 인간에 대한 공감과 예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걸 보통 보완해주는 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자들이 그 일하다 보니까 뭐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고 일만 하느라고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면 그거에 대한 보충은 아내가 해야 되고 특히나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 당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니 먼저 찾아가서 본인이 좀 위로를 좀 해라 뭐 하는 등등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김건희 씨도 비슷해요. 오히려 더하면 더한 것 같습니다. 녹취록 옛날에 얘기하셨잖아요. 예. 보면은 뭐 그 새끼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둬. 아,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뭐 까불다 보면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 그냥 경찰이 알아서 입건해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거는 같은 여성으로서 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인데 진보는 미투가 자꾸 나오는 게 돈 안 줘서 그래. 그래서 깔깔깔깔깔깔 웃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을 봤을 때 이 두 부부가 정말 부창 구수다. 똑같은 사람 둘이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행하다. 이 사회가 너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팩트체크를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그렇죠. 국민들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맞습니다. 최고 권력자 원투를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 목소리가 뜨거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국민들이 이런 걸 좀 빨리 알아야 되는데 뭐 언젠가는 이런 내용들이 공중파에서도 좀 보도되고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유튜브에서만 하니까 좀 해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참담합니다. 답답하죠. 네. 소리 소리가 확장성이 있으니까 더 네. 많은 분들과 교감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냥 보고 우리 이게 특별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시발점이 아닌가 네. 그냥 한번 해봅니다. 자, 또 빵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네. 네, 김건희 씨 네. 경호가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집에 갔는데 밖에서 빵을 사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빵도 같이 고르고 같이 얘기도 하고 뭐 물어도 보고 그러면은 조금 더 친서민적인 행보다. 어차피 사진 찍을 거니까 네. 그렇게 포장이 됐을 텐데 사람들을 다 밖에 기다리게 하고 본인 혼자 가서 빵을 골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정말 빵을 먹고 싶었나 봐요, 그때. 근데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수행에는 일정 수준의 경호가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민의 통제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행사는 이렇게 정말 공적인 일 이외에는 공식 행보는 정말 최소화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이게 내가 한번 움직이는 건 나는 금방 10분, 5분이면 움직이죠. 왜냐하면 경호받고 차량 통제받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이동해서 움직이는 시민의 불편은 예를 들어 한 만 명이 그것 때문에 멈춰있다. 그럼 만 명의 1분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사회적인 큰 낭비입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빵 먹고 싶어서 거길 통제한다? 이 공적인 일입니까? 본인 빵 먹고 싶은 일이? 그러니까 이 공적인 마인드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빵을 먹고 싶으면 정말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미치겠어. 그러면 비서진들에게 사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시민 불편은 없어요. 근데 굳이 본인이 나서서 거기까지 빵을 사러 가게 하고 시민 통제하고 거리 통제하고 교통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이런 자격과 엄중함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렇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네, 대한민국 네. 연구인 자격으로 대놓고 지금 대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네.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불행이죠. 불행한 것 같아요. 김명수 기자, 네. 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얘기가 있다면. 뭐 제 친구도 많으니까 네. 언젠가는 빵 가겠죠. 우리 집 너무 막 나간다. 그러면 네. 네, 뭐 사식으로 빵을 넣어줄 수는 없지만은 네. 빵을 사들고 만약에 김건희가 네. 빵에 가면 네. 저랑 함께 손잡고 가죠. 다음 영상은 김건희가 남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나오는데요. 녹취록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순이 그 최은순 씨는 그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아저씨, 정대택 아저씨한테 얘기 들어봤겠지만 그게 다 동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관리를 되게 잘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 뒤끝없이?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잡음이 안 나잖아. 그 전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들 도움, 여자한테 도움 받았는데 풀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진짜 붙으면 되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되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 남, 걔한테도 도움을 주고. 명신 누나한테도 도움 받았다 이거죠? 아, 재밌네, 누님. 걔가, 내가 봤을 때는, 난년이라고 하죠, 난년. 난년은 난년이라니까. 일반인하고는 틀리니까. 확실히 나는 일반인의 그 마인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자리에 간 거고. 하는 거지 뭐. 하라고 안 하잖아요. 스킨들이 뭘 알든 뭐 하든. 네.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동안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정말 단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상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도대체 왜 저쪽에서도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온가 궁금했는데 여기 친척분의 말에 의하면 뭐 관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관리를 뭘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하길래 그럴까요? 하여튼 김건희가 회유하려고 했는데 네. 유일하게 안 넘어간 사람이 이명수 맞아요. 기자입니다. 맞아요. 아 그래도 그때 뭐 1억 준다니 뭐 네. 얘기도 있어요. 월 1억이에요, 그거. 월 1억이에요? 네. 몰랐죠. 몰라, 나는 그냥 1억인 줄 알았더니 네. 월 1억이에요? 월 1억이면 웬만한 사람 다 흔들리잖아요. 오. 아니, 가끔씩 그런 생각 흔들릴 법한데 안 넘어갔지만 가끔씩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기자들이 얘기하고 우리 진영 사람들 뭐 진영 상관없이 물어보는데 아 모르겠어요. 1억이 나한테 그 큰 돈은 아닌 것 같아. 한 월 10억은 줘야지 100억 정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가 네. 남자를 길들이거나 네. 회유하려는 방식 아니면 자기가 만났던 남자들 뒷말 없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명수 기자에게 취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주겠다 하는데 이제 안 넘어간다는 건 웬만한 사람 멘탈로는 힘들 것 같다. 네. 소장님 보면 소장님도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이지. 라고 난 생각해요. 아. 네, 성격이 좀 털털하고 뭐 다 이해할 것 좀 이해하고 막 그런 성격인데 아무리 처음 만났다고 남자를 네.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저기 좀 저하고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의자를 갖고 저 옆에 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이 손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이 있으면 손을 쑥 가져가요. 이 자세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거 보통은 반대로 성별이 반대면 이건 거의 성희롱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거기서 또 멘트도 그래요. 네. 그때 그 직원들하고 그때 선거 도와준 친구들 SNS팀 애들도 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네. 얘들아 내가 이 오빠 손금 봐줄 테니까 봐봐 하면서 얘들이 제 직원들이 제 머리통 뒤에서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 김건희 씨가 강의하면서 뭐 먹을 거를 준비했더라고요. 지금 수제버거, 빵, 수제버거하고 치킨하고 뭐 교촌치킨 그때 기억나요? 그리고 맥주 500짜리 이렇게 여러 번 해놨더라고요. 아니, 강의하는데 자기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얘들한테 명수 강의 대충해 대충하고 빨리 먹어. 계속 이제 신호를 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제 옆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다 그러셨잖아요. 도착했을 때. 근데 보통의 여성들은
내가 이제 어디서 입원해 있거나 네. 누가 면회 와도 내가 누워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좀 특히 남자가 오면은 그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강의를 하러 회사 사무실에 갔는데 누워 있다? 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 누워 있을게요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확실히 보스 기질이 있는 거죠. 아, 걔도 네.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를 막 외모에 손금 봐줬잖아요. 네, 손금. 그러면서 뒤에서 직원들이 얘들아 얘들아 이 오빠 내가 손금 봐줄게 한번 봐봐 맞는지 아닌지 맞춰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빠가 기억나는 게 밤일을 잘해. 그 손금에 밤일을 잘하는 게 나왔나 봐. 나 술 먹었는데 그냥 저 빨리 여기를 그 모면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손금 받다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면서 제가 밖에 나가 담배 하나 피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는 기억납니다. 그래서 손금 멘트 자체가 선을 넘었네요. 이거는. 아니 그게 보통 뭐 제가 남녀를 구별하는 게 아닌데 그 누구도 남자도 여자한테 여자도 남자한테 그런 말 하기 진짜 진짜 그렇지. 친한 사이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처음 만난 사람이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손금에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갑자기 이게 막 주술이 막 내려와가지고 내가 막 보게 된다 이게 막 보이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죠? 김건희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또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을 아마도 손금을 봐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하면서 또 좋은 액션이 오니까 네. 똑같은 방법으로 이명수 기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명수 기자는 그게 굉장히 거북스러웠겠죠. 우리가 대부분 손금 보면 뭐 대충 이게 우리 저희 때나 보면 10대 때, 20대 초반에 막 우리 소개팅 하잖아요. 그때 우리 손금 봐줄 거 재미로 많이 했잖아요. 네. 저희 때도 전 그때 기억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뭐 그 생명, 뭐 건강 그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이 오빠가 밤비를 잡으니까. 아니 듣기만 해도 부끄러운데 본인 말로. 그런 용어를 그 직원들이나 그또 선거 때니까 SNS 팀 그 20대 애들 친구들이거든요. 다 있는 데서. 있는 데는 그랬다니까. 근데 뒤통수에서 볼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앞에 왔으니까 저 뒤통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참. 아 참 진짜 네,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네. 저렴하다. 이래서 대단하다고 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방송에서 최고를 지금 이열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 나 부끄러워서 이 얘기 잘 못했거든. 네. 최초 공개네. 네, 아 이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녹취 나오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이열하게 제 그때 느꼈던 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당신 감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으니까. 네. 와 진짜 대단하다. 최은수는 네. 뭐 동업자들이라든가 친척들에 네, 네. 대해서 굉장히 같이 일을 하다가 맞아요. 나중에 다 등에 다 칼을 꼽았잖아요. 네. 그리고 법적 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김건희는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그죠? 남자들 관리를 또 주변 지인들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오늘 뭐 녹취록이 나왔지만 어떤 남자랑 사귀었어요? 근데 조금 안 좋은 흑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또 비밀스러운 정보를 많이 알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나오게 하게끔 뭐 물질적인 거라든가 다른 부분에 서포트하고 도움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다. 보통 남녀 사이에 그런 관계가 이어지나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의미로 관리를 잘했다는 게 지금의 뭐 이명수 기자의 증언이나 뭐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추측은 되기는 합니다. 다음 녹취로 이제 보실 텐데요. 자, 뻔뻔하게 김건희 계속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과 정말 다르죠. 네. 이젠 무섭기까지 합니다. 네. 자, 녹취록 보고 또 얘기 이어가 볼게요. 그든요. 솔직히 내가 뭐 윤석열 안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건희 누나도 안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뭐 하든가 뭐 그렇게 좀 고민하고 시간 여러 건 들어와 지금 사건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되는 거지. 윤석열보다 명식 오신 이슈화가 많이 되잖아 지금. 오늘 오직 했으면 민주당 그 비상대책위원장 그 우상호가 김건희를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건희 누나가 더 그 기사화가 더 많이 되니까. 좋아할 걸. 건희 누나는? 그럼 머리 아파하는 애가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스케일이라니까. 아 이런 걸 즐기는구나 그러면
합시다. 법으로 하는 거는 어차피 능수능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 뒤에 뒷배로 다 검사 이런 애들이 다 있는데 뭐가 그런 거 겁나 있어. 하지만 자기가 화두가 되고 되게 이슈화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에요. 부정적인 언론, 여론도 즐긴다는 거잖아요. 정말 좀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명수 기자? 이 멘트도 있지만 저하고 한 7개 통화하면서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막 뭐 김건희 씨 뭐 주가 조정 했잖아. 이게 우리 그 뭐 그 여론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논문 표절했잖아. 이게 우리가 막 비난하잖아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전혀 신경 안 쓰고 또 제가 다른 채널로도 제가 하긴 했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그 전혀 저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주눅 들잖아요. 사람이란 게 자기 예가하고 불법인 게 드러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지금 녹취록도 있지만 저와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임시현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그 대선 전에 나와서 사과쇼 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 I believe 사과. 나는 내 조에만 충실하겠다. 남편을 처음 만날 난 그는 검사에서 내가 무서웠었지만 알고 보니 따뜻한 사람이다 하면서 서브스토리 쭉 얘기해서 결국은 결론은 내 대통령 되면 정말 조용히 내 조만 해서 드러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실제 대선 후보 기간 동안 안 드러났습니다. 이게 국민 기만한 거죠. 네, 연기 잘 쏘. 국민 맞습니다. 기만한 겁니다. 그동안 그리고 대선 후보 기간 동안 얼마나 좀 있으셨을까요? 나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소위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황은 김건희다. V1이 김건희 씨고 V2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는 얘기가 언론에서도 뭐 나오고 커뮤니티에서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면 지금 본인은 그거 굉장히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 사실상 내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지. 내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 앞에 두고 꼭두가시 내두고 뒤에 수렴청정하고 있지라고 정말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로. 녹취록을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정말 관종기가 있는 연예인들도 네. 부정적인 여론이나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 움츠러듭니다. 네. 어떤 연예인들은 막 공황장애까지 와서 병원에서 약 타먹으면서 버텨요. 방송 출연도 못해요. 네. 그런데 김건희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더 돋보이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어. 더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든 말든 국민들이 보기 싫다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든 말든 정말 정말 이상한 캐릭터입니다. 네. 보기 힘든 캐릭터예요.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 언론 어디였죠? 워싱턴 포스터였던 거 제가 매체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외교에서 계속적으로 뭐 옷을 엄청나게 많이 갈아입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똑같은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어디 대외 활동에서. 그러니까 뭐 빨래 건조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조롱을 합니다. 예. 다음 얘기는 김건희 종교에 관한 얘기인데요. 김지현 소장님 궁금하시죠? 종교입니까? 자, 김건희 종교가 뭔 것 같아요? 아니 종교가 너무 헷갈려요. 어디 교회 구약도 다 외운다고 하지를 않나. 이제 요새는 또 무슨 어디 절 자주 가시더라고요. 어디 진관사 거기도 되게 자주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건진과 또 천공도 주변에 있고 또 실제로 본인이 나는 도사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사랑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건 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네. 도대체 무슨 종교인지. 이명수 기자 또 손금도 네. 봐주고. 네 맞습니다. 종교가 뭔지 지금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친척 녹취록에 네. 나와요. 아, 또 종교까지 나옵니까? 네 녹취록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뭐 교회 다녔다고 그 얘기하더만. 나하고 통화할 때도 나한테 교회 다닌다고 막 그런 얘기 했다니까. 자기네 직원들도 성경 공부하고. 걔 여호와 증인이라니까. 여호와 증인? 고등학교 때 여호와 증인을 믿었으니까. 걔네들이 전파해준 애들이 집으로 와서 그거를 하더라고. 아, 그러면 그 대련 아파트로 와서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라니까. 고등학교 때면 어디 살았어? 거기는가? 장미. 아, 장미 아파트. 종교에 대해 들었잖아요. 네. 그걸 직접 가봤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대선 때 뭐 보니까 저하고 그 통화하면서 뭐 그 기독교 믿고 자기가 성경 공부 직원들하고 한다 막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저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책도 얹고 뭐 저기 성경책 찬송가도 찬송가 책도 엉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김건희 씨 거짓말했잖아 국민들한테. 아 생각하기 열받네. 아니 그 네. 구약 성서 다 외운다고 하니 머릿속에 있어서 책 없는 거 아닌가요? 필요 없으니까. 아, 직원들하고 성경 공부 하는데 문탁에다 태블릿 두고 이제 성경 공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성경 책이나. 찬송가도 없었다 이거죠. 예, 자기가 뭐 구약 뭐 다 외운다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그 직원들은 성경책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무실에 배치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고만 것든지 그게 없다 이거죠. 찬송가도 네. 없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한테는 뭐 기독교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불교를 믿는다. 그리고 무속인들하고 굉장히 친하다. 네. 그리고 행사 때마다 여기저기 종교도 다 다닌다. 네. 근데 뭐 대통령이 아내이기 때문에 여기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럼요. 근데 정확하게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말은 해야죠. 네. 왜 말을 못해? 그 공인이니까. 그것도 국가에 대표하는 대통령 국가 원수와 배우자 아닙니까? 그거는 떳떳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 대통령 가톨릭이라고 딱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종교 믿는 게 없으면 차라리 무교라고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성경은 또 다 외운다 그래. 뭐 도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 또 어디 불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뭐 어릴 때부터 다녔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하나 뚜렷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마저 이렇게 못 갖출 만큼 그렇게 뭐가 뒤에 캥기는 게 있는 거냐라는 의심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친척 녹취록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호와의 증인은 이쪽 교단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다라면 네. 지금의 김건희가 종교를 말 못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네, 그죠? 좀 공격받을까 봐. 네.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조금 너 왜 그걸 믿냐. 건강한 종교 믿을 수도 있는데 네. 아니면 정말 무교라고 하든지 네. 당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지탄받는 것을 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종교가 정확하지 않는 영부인 네. 대통령 네. 알 수가 무게, 없습니다. 무속에다가 뭐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 뭐 기독교라고 자기 신자라고 이게 하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네. 뭐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네. 네. 저 종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건희 과거하고 네. 남자 관리에 대해서 녹취록을 다 보셨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놀라웠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스스로 자괴감이 듭니다. 아, 이럴 것 같았다. 아, 이럴 수 있지. 아, 이보다 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불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의 국격과 국민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나올 내용이 뭔지는 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겁도 나면서 이제 어디까지 이분이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어때 한편으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아, 이게 계속 밝혀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결국은 국민도 아셔야 된다라는 그런 양극의 생각이 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밝혀지면 네. 밝혀질수록 국민들이 멘붕에 빠질 것 같아요. 충격받을 네.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정말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공인 네. 끝까지 현미경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나라의 뭐 법률도 지켜가면서 진짜 올바르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명수 기자가 좌절감도 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긍정적으로 대하는데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말이 필요 없어. 뭘 물어. 혀만 뭘 물어. 끌끌 차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네. 내일 진행될 방송은 김건희 남자 총 몇 명인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네, 뭐. 몇 명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상상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뭐 제가 아는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까?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아이고, 있지. 있어요? 예. 공개적으로 하는 아니 소장님 거예요. 저하고 나 차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분명히 아 그럼 내가, 유명한 분이라는 예, 거겠네요. 유명한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일요일 네. 1시 방송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진실의 잡초입니다. 아무리 밟아도 저희가 갖고 있는 특히 이명수 기자가 취재한 진실은 묻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동토를 뚫고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자, 김건희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더 이상 없다. 그리고 함부로 나대지 마라. 어? 이명수 기자. 예.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요? 아유, 오늘 방송은 진짜 시청자분들이 다 보고 나서 자괴감 느끼지 않았을까. 이 말로 줄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임세현 소장님, 네. 임영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뚜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을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분이다. 김건희 여사하고 아주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자,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대단한 김건희 네 번째 방송 이어집니다. 김건희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있냐? 더 이상 나올 얘기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김건희 파도 괴담뿐인 김건희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임영수 기자가 7개월 동안 취재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젊었을 때 김건희 씨하고 절친이었던 친척 A 씨와 12시간 통화했던 서울의 소리 이명숙 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김건희 과거하고 남자 관리 알아봤죠. 특별히 뭐 인상에 남았던 내용이 있나요, 두 분? 많아가지고 아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기억에 차곡차곡 쌓인 게 또 새로운 내용 나 이거 그때 그랬지 맞아 이게 더 신선한 거예요. 일단은 저는 종교를 밝히지 못하는 것 그건 이제 어쨌든 공적인 인물로서의 이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공감 능력 없는 김건희. 공감 능력 없는 김건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영부입니다. 영부입니다. 가슴 아프다. 우리들이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지난번 방송이었습니다. 네. 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국민과 언론의 견제를 거부하고 부패를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우리가 끌어내려야 되죠. 네. 우리가 끌어내릴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김건희 남자에 대한 얘기예요. 드디어 그들의 실명 이름은 거론 안 되지만 추측 가능하게끔 남자들이 공개가 됩니다. 자, 방송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들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아 정말 그 정도 말랐단 말이야 하면서 깜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사적인 영역이기도 해서 네. 좀 두렵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가장 최고의 권력에서 그 배우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위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 어쩌한 철저한 검증은 국민이 알 권리로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난 이제 두려워. 무서워요. 알고 싶지가 않아졌어, 이제. 아, 저도 어떡하면 좋아? 저도 올해 한 47년 살았지만 우리 뭐 보면 좀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사귈 수 있는 뭐 몇 명 사귀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치고 최근에 또 제가 그
좀 가까운 사람한테 그분은 이제 옛날에 청와대에도 근무했었었고 기자 출신이고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까지 이거 했잖아요. 보도되고 나와가지고 술자리에서 김건희 남자 관계 옛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내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분이 나 깜짝 놀랐어 씨. 그분은 이제 뭐 그 옛날 기자 출신이고 뭐 광범위하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와 저보다 한 20명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그래가지고 아 내가 좀 더 물어볼라 하다가 이게 막 좀 어려운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도 술 한잔 먹고 나한테 얘기한 거여가지고 네. 진짜는 아닌데 거짓말 시킬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열한 뭐 몇 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 기자분 한 20명 정도 얘기했다고. 기자 예전에 기자 출신. 아, 예. 예전 기자 출신. 예. 방송에 공개 못하죠. 네 그렇죠 그분은 방송 끝나고. 네. 끝나고.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사귄 게 뭐 문제가 됩니까? 남녀가 좋아하면 사귈 수도 있고 뭐 연애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이득을 취했다던가 그리고 그런 게 처벌받지 않았다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권력 이게 남자 사귀면서 뭔가가 편취가 되고 그게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분류는 또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씨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것 또한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사과를 요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도덕성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녹취록 보고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물과 의사 나 꼭 만나고 가십니다. 근데 그거를 그 집을 여기라고 얘기를 해주면 연도까지 내가 딱 얘기 찍어주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월세를 했겠지 전세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그 건물주를 만나면 거기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주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니까. 그렇죠. 하긴 뭐 병원 이름? 이름은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은 모르는데 그냥 비만 클리닉 비만과 비만 클리닉 진짜 여기에 무슨 이론자가 있어라고 하는 거 할 때에다가 저거 명신이가 있었어요. 에? 명신이었는데도 아 이혼했는데도 후보가 있는 애야. 아 그럼 지금 또 만날 수 있다는 지금은 아니고? 아니겠지. 건희 누나 그 의사를 어떻게 만났다 했지? 자기 병원 가가지고 아사 병원 가가지고 만난 사람 근데 엄마가 2주 뒤에 걔를 만난 거 만난 거야. 만났다고? 엄마가? 유준이가? 의사를 만나게 의사를 2주 뒤에 만나는 거 엄마 병원 만나라 결혼해라 이런 붙여서 한 거야. 아 그 은순이 아줌마 이게 막 이게 강요해서 이게 결혼했구나. 원치 않는 하와이 신혼여행 갔어. 하와이로? 그냥 며칠도 한 달도 안 되고 나왔어. 증사도 나왔다고? 나왔다고. 처음 듣는 얘기죠? 네. 김건희 첫 번째 결혼 상대자가 산부인과 의사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윤석열이 첫 번째 결혼 상대자 아닙니까? 아니죠. 제 1회 결혼식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 우리 아내역 선생님이 맨날 제 1회 결혼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제 2회 결혼식 그 또 참석했었고 아내역 선생님이 제 1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산부인과 의사와의 결혼식이다? 네, 맞습니다. 예. 몇 년도입니까? 99년 3월, 예, 3월경입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는 안 한 거네요? 형부가 깨지는 분이 얘기 나온 것처럼 뭐 결혼식 이루고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 친척인데 그 거짓말 시키겠어요? 이분 말이 맞는 거죠. 그 말이 이분 결혼식도 그럼 가셨다. 그럼요. 이분 또 결혼식장 추후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이분이 결혼식장에서 큰 역할을 또 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또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결혼 그날 이제 산부인과 의사하고 결혼했을 때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 이제 추후에도 나올 겁니다.
근데 기자님이 어쨌든 이혼한 분이고 지금은 자연인일 텐데 그때도 자연인이었지만 이분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 그거를 이렇게 숨기잖아요. 네. 김건희 씨가.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안혜옥 선생이나 몇몇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저기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네들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안 합니다. 안혜옥 선생님 또 이제 결혼식이 있었다. 호의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큰 새로운 증거를 또 재판에 사용되지 않을까. 이분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재판에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김건희, 네. 당시의 김건희 네. 소상하게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꼭 찾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기 혹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가 첫 결혼식이어가지고 하객들이 많이 온 걸로 알거든요. 그 친척 A 씨가 저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또 그 당시에 첫 결혼식을 해가지고 좀 하객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때 참석했던 분 있으면 서울의 소리로 좀 제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 노보텔 네. 강남의 노보텔 네. 강남 노보텔 역삼동에 있는 네. 강남 노보텔 예식장에서 결혼식 99년도 3월입니다. 네. 또 노출하게 보면 최은순이 네. 네 주제 걔를 만난 건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밀어붙이죠. 그런데 보통 딸 같으면 아무리 밀어붙여도 내가 싫으면 그쵸? 결혼 안 하죠. 그리고 그런데 결혼을 해요. 특히나 이제 김건희 씨 그 동안의 이제 성격들을 보면 굉장히 주장도 강하고 약간 스케일도 와일드하고 이런데 그때 또 엄마 말을 굉장히 잘 들었나 보네요. 잘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엄마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엄마 말을 좀 잘 따랐던 걸로 제가 친척 A 씨하고 통화하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그 김건희 씨 최은순 그 자식이 저기 남매가 사남매잖아요.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있다고 그 친척 A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녹취록이 나오는 대로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졌다고 하면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진 거면. 그래서 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따로 있다던가 뭐 실수를 누군가 했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만. 결혼한 당사자 산부인과 의사분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뭐 산부인과 의사가 나서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주변 분들이 제보를 주면 당시 어떤 일로 둘 사이가 틀어졌고 파탄이 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뭐 병원 개업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녹취록에 쭉 나온 분들을 보면 항상 그런 남성분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별로 탈이 없었던 거는 이렇게 경제적 도움을 이렇게 줬기 때문인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또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 대필편에 나온 홍석화 씨. 네. 그분은 좀 달라요. 그죠? 김건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 키다리 아저씨였어. 네.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어. 다 퍼졌어요. 네. 그런데 다른 남자들, 녹취록에 나온 남자들을 보면 김건희가 다 퍼졌어. 그건 좀 이상하죠. 아니 네. 저는 저기 홍석화 씨, 그 회사 H컬처 테크놀로지 그 회사 네.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대외 활동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이 넓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거리들, 호반 그 저기 콘텐츠진흥원에서 네.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따내고 그래서 서로 윙하고 그 김건희 씨는 학력 그 사람의 학력 뭐 특허 그런 거나 이제 도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뭐 서로 이제 공존하는 관계이지 않았을까. 윤석열을 또 돌아보면 네. 윤석열은 홍석화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들과일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일까요 아니면은 김건희가 퍼주는 그런 상대일까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네. 윤석열이 김건희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굉장히 의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아는 김건희 씨도 어떻게 보면 단 든든한 뒷배로 지금 이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로.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양평 공흥지구 같은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에 나온 것도 의하면
윤석열 그 당시 여주 지청장인 시절에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여주 시장인 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의원님 지금 잘 생각났는데 그분이랑 엄청 절친한 양평 관계 군수였어요. 네, 김성규. 네. 양평 군수. 김성규. 네, 그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양평 공흥지구가 이상하게 농지를 용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건 매우 드문 일이고 실제적으로는 불법인 정황이 여러 가지 보도에 하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지나갔던 상황들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이 검사라는 그 어떤 막대한 특히나 여주 지청장은 그 동네에서는 뭐 고을의 왕이래요. 그런 지위를 적절하게 가족들이 잘 이용한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기 소장님 얘기 덧붙이자면 그게 양평 공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회사 그 엄마 회사잖아요. 네. 가족들이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척 A 씨 얘기는 거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수익 나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지분 받겠죠. 네. 뭐 다달이 받는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제 떵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잘 살았다. 남매들이 네네. 지금 네, 다 거기에 뭐 이사로 등재돼 있고 막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물론 올라가 있으니까. 네. 네. 하여튼 양평 공흥지구가 정말로 당시 여주 지청장이었던 윤석열이 뒷배를 쳐줘서 그때 뭐 불법 탈법 의혹들 다 묻어줬다라면 네. 그것 또한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네. 네, 검찰이 또 사건을 무마시키고 있죠. 네, 뭉개고 있죠. 또, 네, 최은수는 무혐의 처리하고 네. 그냥 뭐 문서 위조로 그냥 네. 오빠만 지금 뭐 송치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이, 가족법인인데 이 건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농지를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 변경은 굉장히 어려운 사례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문서 위조의 이런 정황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건이 그냥 지나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죠. 이른바 약 8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부담금을 내라 하는데 그 부담금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들이 매우 의심스럽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건설을 이제 시행을 자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어떻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의구심을 표해요. 근데 아무런 뭐 불기소 처리되고 혐의 없음이 나왔다? 이거는 정말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 과정에 만약에 그 당시에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그 의원 김성규 의원 양평 분수였죠. 이 두 분이 어떠한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뭐지? 여기 농지 갖고 이제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윤석열 뒷배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이제 그 남매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분노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이었는데 그렇게 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또 뭘 해먹을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네. 그걸 또 추적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녹취록에서는 네. 그 이름도 유명한 양재택이 나옵니다. 네. 둘은 네. 서로 사귀었던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이 확실히 바뀔 거예요. 네, 녹취록 보고 또 이해가겠습니다. 네. 8층에 그 명진 누나 살았다는 거죠? 2층. 2층에 살고 누나네가 네. 8층 살았다는 거죠? 정유택 아저씨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양재택하고 사귈 때 밥 먹으러 이제 그건 맞대요. 밥 먹고 아침에 밥 차려줘서 올라와서 같이 밥 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양재택하고? 네. 같이 밥 먹고 저희 엄마한테도 큰절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때 김건희 남자로 알려진 양재택이 나옵니다. 네. 검사 출신이죠. 아, 결혼했던 검사가 그 미혼인 여자 집에 가서 그 친척 8층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그게? 아. 저분이 직접 봤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분 친척 A 씨 어머님의 밥 차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양재택 유명하죠. 뭐 같이 유럽 여행도 갔다. 그리고 김건희는 뭐 둘이 간 게 아니고 네네. 가족들끼리 뭐 패키지 여행 간 거다. 섞여 간 거다. 그렇게 이제 물타기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인지 그것도 밝히고 싶어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뭐 패키지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명숙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유부남이었어요, 양재택은. 유부남을 껴서 어떻게 패키지 여행을 가요? 전혀 모르던 사이도 아닌데 둘이 친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원순이 미국에 있는 양재택 부인에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양재택은 나중에 뭐 검사 특활비로 그 다 갚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자입니다.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둘이 사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 뭐 그럼 2천만 원 또 보냈다는 이건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부인에게 줬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최은순이가 보냈어요. 아니, 네. 난 참 이해가 안 납득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녹취록에 의하면 친척 집에 가서 절도 하고 밥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얼마나 친한 분이 친척 집에 가서 절도 하고 밥도 먹지? 난 아무리 누가 친해도 친척 집 우리 집에도 누굴 초대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친척 집까지 갔다? 그리고 제가 이상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가 두 사람 사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는 이유는 양재택이 당시에도 검사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원순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양재택이 네. 뭔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걸 감추고 싶은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자, 양재택 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녹취록을 볼 예정인데 굉장히 네. 또 충격적입니다. 여기에는 한 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또 충격을 먹어야 됩니까? 각계각층의 남자들이 다 거론이 돼요. 네.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어. 지금까지 어느 매체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는 김건희 남자 편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영상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미주카라는 남자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 걔가 쫓아다녔구나. 아, 쫓아다녔다고? 아, 그래서 네. 걔네 엄마 환갑댄가 하여튼가 그 라마다에서 그 걔가 와서 노래해줬어. 정순 아줌마 60 환갑자지. 은순이 때. 한쪽 사이드에선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한쪽에선 권력을 있는 남자를 둘을 데리고 있던데. 아 그랬어요? 와,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이거 몇? 네, 옛날에부터. 옛날부터 그랬지. 그러니까 뭐, 남자가 워낙 많았으니까 뭐 하나 만나고 그 사람만 만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그 머리가 좋아야지 만나는 거거든, 그런 것도. 당연하지. 한 사람만, 스케줄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거지. 우리 같으면 그런 걸 잘 못하고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네. 되게 존경스러웠어. 걔는. 아 그. 너무 대단하잖아 정말. 그렇죠. 아 20대 때 누나하고 같이 왕래하고 그럴 때. 30살 초반이었지 걔도. 걔는. 교수하고 사귀었다. 맞아? 내가 무슨 과인지는 몰라. 어느 과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 근데 어찌됐건 이제 몰라. 아 이게 무서워 말이.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네요. 뭐 뮤지컬 하신다는 분 같고 구체적으로 또 누군지는 뭐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 네, 이름도 나오는데. 하고. 네.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전 이제 그건 이제 다 저기 가렸는데 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성함도 다 알고 있다. 예, 성함도 다 알고 있죠. 예, 저기 뮤지컬 배우하고 성악가. 성악가. 예. 뮤지컬 배우 따로 있고 성악가 따로 있어요. 아, 따로 네. 따로 있는 거. 또 락 가수도 있어요. 아, 나?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네. 락 가수도 있어요. 락 내가 가수? 내가 되게 좋아했던 우리 저기 김명선 부장님이. 김명선 부장님이 잘 아실 수도 있겠다. 김명선 부장님 또 우리나라 1세대 락 밴드여가지고. 예. 제가 그 당시에 그 락 가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진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니셜 첫자만 공개 부탁드릴게요. 궁금해요 정말로. 아 그러면 괜히 내가 이게 철자만 얘기해도 또 요즘 네티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전에 사귀었던 것 같고 공격 받는 건 지금 저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랬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아니 뭐 이제 국민 가수도 있다 그러고 뮤지컬 배우, 성악가, 락 가수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되게 매력적인가 봐요. 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보통 한쪽에서는 인물 사겨집니까? 내가 살고 싶다고? 네. 아니, 녹취록에도 보면 그 친척 A씨가 한쪽에서는 인물, 한쪽에서는 권력 같이 이렇게 야, 머리도 되게 좋은가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보니까 친척분도 뭐 이게 보통 머리로는 이게 네. 어떻게 스케줄링 하는 거나 헷갈릴 수도 예를 들어 뭐 명수야 할 걸 모르게 딴 이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헷갈리잖아. 헷갈리지. 네. 그러니까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다 그런 쪽에서는. 네. 그런 쪽으로 DNA는 진짜 발달된 그러니까요. 사람이다. 네.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유명하시고 사회적으로 저명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기까지 나온 건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사람 사귀어야지 하고 맘먹으면 그게 어떻게 사겨지냐는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난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니까 잘 몰라요.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이기에. 그게 가능한가요?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되나? 아니, 주위에게도 20대 때, 30대 때 친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자 많이 만났던 주위에 없었어요? 아니,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래도 유명한 사람 그렇지. 만난 친구는 없죠. 그렇지, 네. 동시다발적으로는. 그 중에 뭐 한 명 정도는 유명할 수는 있는데. 네. 아니, 뭐 저는 그때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유명한 사람 만난 친구들을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근데 너무 신기한 거. 도대체 이분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빠져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하네. 매력이 뭔지. 우리 진영에 있는 뭐 시민들은 다 비호감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과거에 뭐 30대 때 20대는 뭐 모를 수 있어요 네. 모를 수 있는데 근데 과거에 뭐 사진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 사진 봐도 매력이 1도 없어 아니 이게 무슨 또 다른 게 외모뿐만이 아니라 네. 뭔가가 빠져드는 매력이 있으니 왜냐면 아무리 예뻐도 매력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 매력이 뭘까를 내가 궁금하게 그, 되네요 이, 우리 그 제보자 A씨가 옛날에 이제 그 성형 드라기 성형이 그 당시에 좀 조금은 했겠지. 성형이 미리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조금만. 아, 그러면 그 예전에 주위에서 김혜수 닮았다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좋아했다. 아, 김건희 씨가 네. 김혜수 닮았다고 네. 하면. 네. 지금은 말랐잖아요. 네. 예전에는 되게 좀 이게 살집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명수 기자도 잠깐 말을 했지만 네. 한편에서는 인물 좋은 사람. 한편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인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권력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정말 김건희는 욕심쟁이야. 아 대단하다 욕심쟁이야. 진짜. 그래서 대단하다 여기서도 녹취록에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단하다란 말 말고는 딱히 또 나올 말이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자 혹시나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가 항상 그래왔던 건 아니겠지만 동시에 두 명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녹취록에 보면. 그죠? 그리고 양재택 만날 때 홍석하도 함께 만났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네? 지금, now 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유, 그건 아씨, 왜 답변 유도하세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무섭습니다 진짜로 네. 아, 네. 나 진짜 무서워 그것도 이제. 아마도 뭐 이명수 기자가 취재할 거예요 그리고 공개할 거예요 그죠? 아. 예. 지금은 어렵지만 네네네 네. 이명수는 말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점 얘기가 흥미진진해지죠 네. 자, 다음 보실 녹취록은 김건희가 왜 윤석열 옆에 있는지 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김건희 이 방송을 보면 나 뜨거워서 다니지는 못할 거예요.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통화하고 나면 누나 내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 많이 느꼈거든요. 통화하고 나면 밤 한 10시, 11시에 통화하지 막 새벽에도 통화한 적도 많거든요. 남편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새벽에 했냐. 그러니까. 남편은 김건희야. 지금 걔가 그 남자가 권력 때문에 같이 있지 그 남자가 명칭을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야. 정말 아니지. 김건희에게 우리 이명수 기자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근데 뭐 내가 통화하면서 뭐 저런 여자한테 내가 당할 그런진 않았습니다. 예. 끊고 나면 내가 왜 하도 많이 들어주셨는데 나 질문 던져야 되는데 그 틈을 끼어서 이제 빅 공간 때 내가 질문을 하고 막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자기 얘기만 하고 하소연만 하고 그렇죠. 남 비방만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보통 저도 이제 기자들이랑 통화를 많이 하는데 네. 기자들과 통화할 때 내가 오히려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 편이거든요. 네. 내 말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약간 금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본인 얘기를 막 하고 질문할 틈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친구처럼 생각하고 뭐 이런 건가? 정말? 그래 지금 또 보면 제가 7시간 녹취록 보도되고 나가지고 TV 조선 쪽에서 조선일보 쪽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 오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네, 기자가 네. 있어요. 김건희 지금 기사들도 이제 좀 많이 빨아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보고 있는데 기자들하고 그렇게 그 관계를 맺을 것 같아 지금 또. 그냥 뭐 조선일보 모 기자가 만약에 있으면 그냥 뭐 나이 아는 그냥 뭐 기자야. 그냥 오빠 동생으로 하자. 뭐 그렇게 식으로. 지금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이명수 기자님 7시간 녹취 나오기 전에 예. 아마 오마이뉴스에서 단독을 나왔던 것 중에 아 유스버스 아, 유스버스인가요? 오마이뉴스인가? 아 맞아. 거기서 단독으로 예, 뭐 동갑인가 한 살인가 그 기자가 유영식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네.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뭐 했던 게 돼서 특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부분이 이제 어떠한 기자와의 취재원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일단 친화력으로 그렇지. 뭔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DNA, 보통 이게 이제 일반인은 그럴 수도 있다고는 제가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최정점의 권력에 바로 측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오히려 그보다 더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자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제 DNA로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네, 그것도 그렇죠. 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네. 정말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뭐 녹취에 나오면 새벽에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그 친척 얘기를 하는데 네. 새벽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 새벽에 한 1시간 40분 가량의 네, 통화 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올해 이제 낮 밤, 저녁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낮에는 아예 통화가 안 됩니다. 예, 한번 초반에 한번 전화 한번 그 저기 해 뜰 때 전화해 보면 겨우 받아주고 뭐 자다 일어나 목소리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보니까 아 예, 올빼미구나. 아, 밤 시간, 새벽 시간에 이제 활동 많이 하는구나. 그걸 이제 7시간 녹취록 때 통화하면서 알았죠. 임세은 소장님도 네. 좀 이상하죠. 그 새벽 시간에 기자하고 그렇게 몇 시간씩 여러 번 통화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뭐 저도 이제 공보 활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새벽 가리지 않고 통화를 하긴 합니다만 그때 정말 필요한 일 있을 때 예. 진짜 급박하게 물어봐야 될 때 전화를 저도 받고 최대한 빨리 끊고 마무리를 하지 한 시간 반을 둔 기자랑 통화해 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네. 그것도 새벽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일반 정상적인 부부면 남편이 뭐라 하죠 보통은 그거예요 네, 네. 난리 나죠 다른 정상적인 부부면 난리 나죠 근데 네. 저하고 그렇게 수십 차례 야간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 네.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친한 동료나 친구인데 이제 성별이 다른 네. 사람이 이면 아무리 친해도 새벽에 한 시간 반 이상 통화하는 건 서로가 되게 조심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바깥 남편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네. 합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네. 근데 그것도 기자랑 그렇게 통화를 한다? 아 저는 전혀 이게 1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김건희 남자 총 몇 명인가? 마지막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자 녹취록 보고 다음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걔는 대단하네요. 자기는 술 한 잔도 안 먹는다고 그 진우 오빠가 인터뷰 한번 옛날에 그 대선 때 얘기했는데 술 잘 먹잖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건강 생각해서 안 먹나 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었을 거 아니야. 걔는 원래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랑 많이 마셨지. 젊은 애들은 다 안 마셨어. 말이 안 통하니까. 아. 젊은 애들은 우리 또래 애들은 뭐
그때 어릴 때는 뭐 어디 이런 애 저런 애야지 뭐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있어도 네, 안 만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걔는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릇이죠. 누님 옛날에 그 하얏트 제재에 갔을 때 누나가 만났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누나한테 뭐라 그랬다 한 거 복을 찼다. 아니지. 복을 찬 게 아니라 궁금한 나 같으면 궁금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 해서 만날 텐데 왜 안 만났냐 이랬지. 이죠 국회의원 했던 사람. 나 같으면 뭐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다르구나. 아 명신 누나가. 그 저도 뭐 젊었을 때 그 하얏트 호텔에 그 JJ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 여러 번 출입했었는데 거기에 그 이 친척 분이 이제 친구분들하고 놀러 갔나 봐요. 놀러 갔는데. 국회의원 출신의 어떤 분이 이제 수리 좀 채워주고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한 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만났냐. 뭐 그런 얘기를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 과거 옛날 왜 권력자들에게 네. 내 같으면 막 얘기라도 들어볼 텐데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 소장님은 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3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네. 김건희 씨는 네.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놀러 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말 섞고 싶어요? 아, 뭐 전 그런 본 적은 없는데 굳이 놀러 가면 좀 즐겁게 놀고 싶지 어른들 만나면 막 비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후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엄청 유명 우리가 국회의원들 사실 얼굴 보면 잘 몰라요 누군지. 네. 네. 근데 그래도 좀 유명한 분이니까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추측으로는 김건희가 그런 말을 한 배경에는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게 나이 차이는 그게 뭐 남녀가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김건희 씨 패턴들을 살펴보면 꼭 보면 이게 뭔가 권력이 있거나. 뭔가 뭐 뭔가가 돈이 있거나 뭔가가 이렇게 본인한테 도움을 주는 분들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움 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본인이 뭔가 혜택을 입거나 뭔가 성과를 이루고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사적 만남을 그냥 교분 쌓고 서로 건강한 만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신분 상승의 도구로 남자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친척 A씨가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맞죠. 우리 놀러 갔는데 나이 그치? 맞는 국회의원 출신 그 사람이 말을 걸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회의원 출신 또 술 한 잔 먹었으니까 그 저기 친척 A씨한테 다가가지고 말 좀 걸어보려고 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나이 차이 네? 많이 나는데 자기 소리하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피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거죠. 네네. 친척 A씨 그러니까 얘기가. 국회의원 입장에서.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술 한 잔 먹고 그랬나 모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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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피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김건희 씨는 아니 내가 같으면 만나보기라도 하겠다. 그게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친척 A 씨가 그렇게 국회의원의 제안을 거절한 걸 이상하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게 보통의 예. 그 나이 또래 하는 행동인데. 그렇죠. 예. 예. 대단하다고 하는 게 대단하다, 여기저기서 네, 나댕스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뭘 물어 네. 뭘 물어도 이상 묻지 네. 마 이런 친척 A씨의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 그렇습니다. 김건희 남자 총 몇 명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네,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임태훈 소장님. 네 그러니까 뭐 참 답답해지네요. 저는 그래도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품격을 갖고 국가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어쨌든 뭐 존경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뭐 그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이나 뭐 불법을 저질렀던 여러 가지 정황들 그다음에 그 행적들을 보니까 저도 참 답답하고 한숨이 납니다. 예, 지금 그래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수많은 이제 경력 이력, 그다음에 학력 조작,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까지 이제 여실히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국민을 속이고 여기저기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이야말로 사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정말로. 취재하면서 이거 듣고 나서 아 이거 보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했었는데요.
지금 이거 듣고 나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화도 나고 뭐 분노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 지금 최고의 지금 권력자 아닙니까? 예. 다 알리고 가야 되겠다. 결정 내려가지고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 검증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어요. 네. 국민 무서운 걸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 무서운 걸 제대로 보여주는 방송, 서울의 소리 오늘 방송 정말 의미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같이 해서 오늘 무한 영광이었고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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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내린다 했는데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을 해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하면서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두 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두 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